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죠? 조금이라도 더운 길을 가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, 그렇지만 한밤중에 절대 혼자 보지 마세요. 지금 여기 커플이 둘이서 밥을 먹다가 남자가 TV에 CCTV 밖에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걸 써서 저게 뭐야 하고 가까이 가서 다가가 보는 거예요. 바깥이 보이고 있어요, CCTV로. TV 화면에는. 저게 뭐야? 사람이야? 잔상도 약간 있고, 산토끼인가? 거대 산토끼? 저게 뭘까? 아니 근데 이 커플이 그래서 이 집에서 살면서 이런 거를 처음 봤다는 거예요. 뛰기에는 보폭이 너무 크잖아, 안 그래요 여러분? 어떤 사람이 저렇게 빨리 걸어? 무슨 키다리 아저씨도 아니고. 근데 보면 키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. 위풍당당. 아 그래? 그냥 이렇게 당당하게 나 유리뿐가 예예예예 이러면서 걸어간 거였을까? 우리 놀이터 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더 이상 놀이터 저거 보더니 놀이터에 가서 놀고 싶지 않대요. 이거 진짜예요, 진짜 실화입니다. 아무도 여기 없는데 그냥 혼자서 그네가 막 움직이고 있어. 마치 누가 뒤에서 미는 것처럼 그네를 한 2분 동안 저러고 있대요, 그네가. 근데 이게 점점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. 마치 누가 엄청 막 빨리 막 그네를 막 누가 미는 것처럼. 저것만 바람도 안 불고 옆에 있는 그네는 전혀 움직이질 않잖아요. 저것만 막 약간 히스테리컬하게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. 오히려 더 만약에 바람이 불면 옆에 있는 더 조그만 게 더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? 저거 좀 보라고. 아니 근데 아빠가 너무 애들 앞에서 욕을 애들도 보고 겁먹어서 저기서 놀고 싶지 않다고. 아빠 싫어, 오늘 안 놀래.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? 영상 제목이 이거였어. 내가 아직도 부모님이랑 같이 자는 이유. 릴리, 옷장으로 와봐. 나랑 같이 놀자. 무슨 쿵쿵 소리 나. 마치 옷장에서 막 열어달라는 듯이. 싫어. 침대 밑에 봐. 아니야. 나니아 연대기일 거야. 안에 들어가면 사자랑 마녀랑 막 있을 거야. 귀신 아니야. 고양이야. 저거 고양이일 거예요, 고양이. 얘들아, 무슨 침대야. 바닥에서 자라. 아니면은 여러분, 매트리스 말고 그거 있어요. 이케아 같은 데서 아래는 수납 공간으로 서랍 있는 거 있거든요. 거기 그냥 옷으로 꽉꽉 채워가지고 공간 절약도 하고 서랍에서 열고 나오면요. 그러니까 서랍에서 열고 못 나오게 거기다가 옷이랑 뭐 브라자며 반주며 뭐 티셔츠며 거기다 그냥 꽉꽉 다 챙겨놔야지. 안 그래요?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. 바퀴벌레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가게 그냥 꽉꽉 채워불어. 열리지도 않게. 너무 강한 귀여운 시추가 있네요. 시추가 마치 화가 난 듯이 콧구멍을 벌름거리는데요. 너무 무서워. 좀 기괴해. 아니 몸이 너무 유연한 게 더 기괴해. 기분 나빠. 화장 개잘했네. 감쪽같다 진짜. 이 정도면 특수분장사 아닙니까? 애기 둘이 그냥 놀고 있는데 여기 이쪽 노란색 의자에 앉아있는 아이가 주방 쪽, 불 꺼진 주방 쪽 있죠? 그걸 보더니 칭얼대는 거죠. 왜 그래? 저기 뭐가 있는 것처럼. I just turned off the lights, that's all. 갸얄밉. 약간 손절각이야. 공감 능력 없냐? 얜 자꾸 무섭대. 뭐가 왜 그래? 왜 그래? 뭐가 무서워? 왜 그래? 그랬더니 저기요. 물고기? 몰라. 저녁으로 생선 먹었나봐요. 뭐? 나니, are you almost done eating? 막 울어. 무섭나봐, 뭐가. Look at me. 왜 그래? 아줌마 봐봐, 아줌마 봐봐. 제가 더 무서워. 여기서 제가 제일 무서워.
뭐가 있나 봐. 저 안에 쟤는 보이나 봐. 애들 막 이제 둘이 막 뒤지고 벗고 막 뒤지고 벗고 막 울고 난리가 나요 이제 둘이서. 그 무섭지 않아요 이게? 난 이게 제일 무서웠어. 바퀴벌레 보고 저렇게 비명 안 지른다. 솔직히 나도 바퀴 무서워하지만. While practicing my TikTok transitions. 틱톡에 그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바로 다음 장면으로 딱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. 그거 연습하고 있었대요. 차세대 틱톡러가 되기 위해서. Fucking person walking by really fucking fast. 누가 진짜 빨리 지나갔대. I'm scared. I'm not this skilled to just put a random looking being really fast behind. 나 혼자 있는데. If you're in here, I have guns. 너 누구 지금 여기 있다면 나 총 있어. And a lot of ammo. 총알도 짱 많아. It's a cat tail. 라고 하는데 고양이 꼬리는 고양이 꼬리는 여기서 지나가. 이건 고양이 꼬리야. 이게 고양이 꼬리지. 여기 이건 고양이가 아니었단 말이야. 이게 무슨 고양이 꼬리 아니야? 아 고양이 꼬리인가? 아 고양이 꼬리인가? 아,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 줄 알았거든요. 아, 와, 고양이 꼬리 맞네. 아, 나는 사람이 여자 단발머리 이렇게 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간 줄 알았거든. 어깨를 축 내리고. 아씨, 뭐야, 아, 진짜 고양이 꼬리네. 아, 고등어인가 보네, 고양이가. 나 틱톡 이제 시작했고 뒤에 무슨 사람 지나가는 효과 같은 거 난 할 줄도 몰라. 나 총 있어. 총알도 나 개많아. 무서워. 이랬는데 아 해피엔딩이다. 아 여러분 이것도 진짜 무섭지 않아요? 아니 이것도 뭐야 이거? 아니 어떻게 이렇게 돼? 아까 그 그네처럼 혼자서 이게 막 운동하는 거예요. 누군지 몰라도 되게 부지런한 귀신인가 봐. 새벽부터 되게 늦은 시간 같은데 저게 조작이 돼? 이건 난 진짜 모르겠어. 어떻게 저렇게 되는 거야? 누가 뭐 낚싯대로 뭘 조절을 할 수도 없는 구도 아니에요? 헬창 귀신이라고? 어머 어떡해. 운동기구에 헬창 들렸나 봐. 아니 3대 며칠까? 큰 손실을 막기 위해 귀신이 돼서도. 아니 이거는 진짜 그네보다도 더 비현실적이죠. 난 그래서 이걸 몇 번을 봤어요. 이게 조작이 가능한가? 근데 뻥 뚫린 하늘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이게 어떻게 돼? 기름칠 많이 한다고 저렇게 움직인다고? 마치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잖아.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. 별로 안 무서웠죠? 무서우셨다면 댓글, 안 무서우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.